어느 자연물에는 잘 섞이는 그런 녹색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거는 티타늄 화이트고요. 티타늄 화이트에다가 살짝 오렌지 컬러, 뭐 카드뮴 오렌지도 괜찮고요. 오렌지가 집에 있으시면은 오렌지 컬러를 아무거나 살짝 이렇게 넣어서 화이트 톤을 살짝 다운을 시킵니다. 에다가 퍼플색을 조금 섞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항상 조색을 제가 재생 목록에 좀 모아놓은 게 있는데, 조색에 관련된 원리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사실 영상이 좀 항상 짧고, 막 제가 만드는데 이렇게 막 섞고 그림 그리는 데만 집중하느라고 그런 게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색은 원리라기보단 사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많이 물감을 섞어보시고 가장 근접한 색을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우선 물감은 수채화 물감이나 아크릴 물감이나 뭐 유화 물감이나 다 알료는 비슷해요. 비슷한 게 아니라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뭐를 섞어서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게 오일 컬러, 뭐 아크릴 물감, 수채화 물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차피 색깔을 섞는 그런 느낌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팔레트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섞어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아까 그전 색보다 살짝 다운되면서 톤이 약간 퍼프 색이 가까우면서 다운된 화이트가 만들어졌고요. 그러면서 이 그린 컬러를 살짝 다운을 시켜보겠습니다. 이거는 퍼먼트 그린 페이라는 색이고요. 연두색에 가깝죠? 여기다가 또 퍼플색을 섞어줍니다. 퍼먼트 바이올릿 컬러고요. 이 색을 살짝 다운을 시켜주면 사실 반다이크 브라운 같은 컬러를 쓰면 이제 워낙 색 자체가 진하기 때문에 색을 금방 만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 좀 쓰기 까다로운 그런 퍼플색을 섞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아까보다 금세 색이 이렇게 좀 짙어진 거 보이시죠? 조금만 더 섞어볼게요. 이렇게 섞어봅니다. 이 색만으로도 되게 감미로운 약간 올리브 그린 컬러처럼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 컬러에다가 지금 처음에 만들어 놓은 이 화이트, 밝은 컬러를 섞어볼게요. 여기다가 레몬 옐로우가 옆에 좀 있죠? 이거를 살짝 섞어봅니다. 나이프는 이제 물감을 좀 많이 섞을 때 많이 쓰고요. 이렇게 좀 끝이 탄력이 있는 이런, 이렇게 탄력이 있는 이런 나이프를 섞어주시면은 물감이 이렇게 잘 쓸어서 모아줍니다. 밝아 보이면서 약간 한톤 다운된 듯한 이런 약간 스프링 그린 같은 컬러가 만들어졌습니다. 보이시죠? 이런 컬러는 잔디밭이나 약간 이렇게 어수룩해 보이는데 밝은 빛이 보이는 그런 약간의 녹색을 표현할 때 좋은 것 같고요. 여기다가 살짝만 노란색을 가미해 보면 당연히 이제 노란색의 느낌이 나는 그런 컬러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거와 차이가 좀 있는 게 보이시죠? 거기다가 약간 노이 퍼먼트 그린 페일을 좀더 섞으면 이런 느낌이 다양하게 색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화이트를 제외한 레몬 옐로랑 퍼먼트 그린 페일이랑 그리고 퍼먼트 바이올릿 색이랑 그리고 오렌지 컬러 네 가지만 색을 섞어서 이렇게 좀 다양하게 스프링 그린 컬러를 만들어 봤거든요. 여기 색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더 밝은 톤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화이트를 그냥 생 화이트 말고 이렇게 좀 섞어놓은 화이트를 조금만 더 타서 해주시면은 느낌이 이런 식으로 밝아지고요. 거기다가 옐로우나 그린을 좀더 타거나 또는 그냥 바이올릿의 컬러를 기존에 한 중간 톤 만들어 놓은 요런 톤 위에다가 살짝 섞어 주시면
약간 그리니쉬 하면서도 알게 모르는 이런 컬러들이 또 만들어지죠. 그래서 색깔의 전체적인 그런 따뜻하고 그리고 중간적이고 차가운 그런 색깔을 좀잘 이렇게 혼합을 하셔서 이렇게 뭐 저처럼 이렇게 물감이 이렇게 팔레트나 이렇게 캔버스가 좀 남는 게 있으시면은 튼튼히 이렇게 한번 해보셔도 재밌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아난 지금 나무나 뭐 들판 그리는데 바쁘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양한 톤을 한번 만들어서 이렇게 나이프 끝을 이렇게 해서 사용하면서 이렇게 찍어보는 이런 터치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색을 만든 톤이에요. 이런 식의 다양한 색을 만들어서 찍어보셔도 좋고, 다양하게 한번 이렇게 시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